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월드 체스 챔피언십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 챔피언 매거너스 칼슨과 이제 도전자 이안 네폼니아치가 맞붙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경기 하나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두 선수가 이제 첫 번째로 맞대결을 했던 이제 그 경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두 명의 선수가 둘다 이제 19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동갑이다 보니까 이제 연령별 대회에서 계속 만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초창기라고 할수 있는 2002년도에 열렸던 12세 이하 유로피언 챔피언십 경기를 가지고 왔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세 이하이기 때문에 나이는 한 11살. 뭐 한국 나이로 치자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이팅은 2200, 2300이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네폼니아치가 100으로 경기를 하고요. 2포로 경기를 열었습니다. 자, 칼슨은 나이트 F6, 알레킨 디펜스를 선택을 하죠. 자, 이건 스탠다드 경기에서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오프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일단 그뭐 온라인 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는 일단 알레킨 디펜스를 일단은 좀 선보이면서 경기를 풀어가고요. 자, 백은 E5로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공격을 하죠. 나이트가 D로 빠지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테니까 곧장 나이트가 이제 D5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의 메인 전략은 이런 식으로 백한테 중앙을 좀 잡게끔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받아치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하나의 모던 디펜스로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택하는 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C4로 올라가서 나이트 밀어내고요. 뭐 D4까지 올라가서 중앙을 완벽히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은 D6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D6로 요 지금 중앙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G6하고 비숍을 긴대각선 배치해서 상대 이제 그좀 무리하게 전진되어 있는, 왜냐면 전진되면서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 대각선이라든지, 요런 걸 이제 공격하면서 좀그 반격을 하는 그런 이제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나이트 쫓아내고 나서 네폼니아치는 나이트부터 전개해서 일단 중앙을 잡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D6로 나와서 상대 중앙을 곧장 공격을 하죠. 자, D4로 일단 수비를 해줬고요. 자, 흑은 교환 한번 해주고 G6로 이제 비숍을 긴대각선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자, 비숍이 전개돼서 나이트 공격하니까 폰으로 수비하고요. 나이트 전개해서 여기다가 압박을 합니다. 자, 지금 흑이 이 나이트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떠나게 되면 오케이, 퀸을 공격하면서 더블 폰을 만들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체크메이트로 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나이트를 지켜야 되고, 자, 비숍을 전개해서 수비합니다. 비숍이 폰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폰에 이제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여기 어두운색 비숍은 G7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뭐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캐슬링 먼저 하고요. 이제 나이트가 나와서 E5에 대한 압박을 하죠. 자, 퀸이 먼저 전개가 됐고요. 지금 F7에 대한 압박을 조금씩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양새고, 자, 비숍이 전개되면서 여기는 나이트를 압박합니다. 자, 그러니까 룩으로 일단 나이트를 수비를 해줬고요. 흑도 캐슬링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이 G3칸 배치되면서 지금 나이트를 조금 더 수비하는, 자,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 여기 E5칸을 강하게 지키고 있어야 이제 백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우위,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일단은 경기 진행되고요. 여기서 한바탕 기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E5칸에 이제 폰이 배치가 됐고요. 자, 나이트 교환되고 비숍까지 교환되면서 굉장히 좀 단순한 포지션이 됐어요. 일단은 동가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사실 누가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좀볼 수는 없는, 자, 그런 상황이지만, 요거는 이제 백이 E5칸에 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간 우위는 좀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칼슨은 퀸을 전개해서, 자, 교환하자고 하는데 네폼니아치가 요거를 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퀸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흑이 조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폰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C열에서 오픈 파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세미 오픈 파일이 지금 여기다가 이제 흑이 룩을 배치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비숍이 어두운색 비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비숍이, 그렇다면 이제 폰이 어느 색깔에 위치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C3로 수비하고 흑이 이렇게 E6로 막았다 이러면은 흑의 폰들은 밝은 색 칸에 위치하고 있고 백의 폰들은 어두운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두운색 비숍 엔딩에서는 이제 흑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그것만으로 이제 뭐 승부가 갈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흑이 좀 기분은 좋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짚어드리면, 여기서 이제 백이 E6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상대 폰 구조를 망가뜨리는. 이렇게 가면서 상대 전진하면은 이제 자신의 폰이 밝은색 칸에 배치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잡게 되면은 더블 폰 생기고, 백이 이제 요 폰을 잡으면서 이제 주도권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건 전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이렇게 비숍을 딱 전개하게 되면은 지금 F2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거를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걸 비숍을 전개해서 막는다. 이러면 B2 폰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킹이 F7 딱 오게 되면은 룩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러면은 지금 비숍과 룩 교환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흑한테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비숍이 왔을 때, 오케이. 그러면 룩을 뒤로 빼가지고 룩으로 수비하자. 자, 요것도 안 통하는 게, 룩이 F2를 그냥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건 핀을 활용한 전술이거든요. 룩으로 잡게 되면은, 지금 요 핀을 지금 백이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룩이 곧장 오면서 다음 수에 이제 룩 잡아내고요. 이제 룩이 일곱 번째 침투하겠죠? 이러면은 이제 흑이 주도권 잡으면서 이제 경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요 시점에서 일단 퀸 교환하자고 했을 때 이제 잡고 나서는 그 이제 어두운색 비숍 엔딩이 좀 자신하기에 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E6 전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폼니아치가 퀸을 뒤쪽으로 이제 빼는 그런 모습이죠. 자, 흑은 룩을 배치해서 오픈파일 일단 차지를 했고요. 자, 비숍이 전개되면서 여기 있는 E7 폰을 노립니다. 핀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백이 아까랑 좀 비슷하게도 여기서 또 E6 올라가면서 상대 폰 구조 망가뜨리는 플레이 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퀸이 배치되면서 이두 가지 모두를 수비를 하죠. 자, 퀸이 전개되면서 지금 A7 폰 살짝 한번 건드려주니까 폰으로 수비하고요. 요런 게참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블리츠뿐만 아니라 이제 스탠다드 경기에서도 요런 식으로 이제 폰 하나 일단 뺏기게 되면은 꽤나 이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폰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A4 올라가면서 지금 상대 약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흑이 오픈 파일을 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픈 파일에서 싸울 수 있기도 한데, 자, 그것보다는 상대에게 오픈 파일 내주긴 했지만 지금 어차피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또 비숍이 어두운색 비숍이라 여기는 D2칸이 제일 수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한테 오픈 파일 뺏겼다 그러면 나는 퀸 사이드에서 지금 뭔가 반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확장하는 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룩이 이제 리프트 되면서 또 다르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고요. 자, 룩이 리프트 되면서 E5에 대한 압박, 동시에 지금 A5 폰 전진까지 막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이 돌아와서 E5 폰을 수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칼슨이 좀 전술적인 수를 두거든요. 자, 퀸이 F5 와서 C2 폰, 자, 공격해주고요. 자, 요거는 지금 한 가지 좀그 패를 좀 숨겨놨어요. 이렇게 C3 같은 수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비가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비숍의 대각선도 막히면서 이렇게 지금 수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조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G5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비숍이 공격을 당하죠. 지금 여기서 비숍이 요 폰을 잡게 되면 지금 E5 폰이 이제 잡히면서 다음 수에 비숍이 잡히고 요건 흑이 경기를 따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숍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더 이상 이 대각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이제 오픈 파일에서 D2칸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H5 같은 걸로 킹사이드 쪽에서 뭐 확장하는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폼니아치가 요걸 이제 눈치를 채고 일단은 요 폰을 이제 다른 식으로 지킵니다. 자, 퀸을 올려가지고 퀸 교환을 하자고 하죠. 자, 조금 아까까지는 네폼니아치가 퀸 교환을 피했었는데, 자,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먼저 퀸 교환을 요청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칼슨이 피합니다. 자, 칼슨이 지금 오픈 파일을 잡았고 상대 지금 E5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내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단 퀸 교환을 자 피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는 백의 차례인데 백은 아까부터 계속 E6로 올라가는 요 플레이가 한번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폰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얘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지금 올라가면서 상대 지금 폰 구조를 망가뜨리고 그 뒤에 있는 폰까지 약점으로 만들 수 있는 자 요런 플레이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지금 폰이 당장에 올라가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퀸이 교환되고 나면 지금 상대 폰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폰이 전진하면서 긴 대각선이 열리고요. 게다가 여기 있는 비숍이 공격에 노출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폰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꼬시는 거기도 해요. 지금 퀸이 빠지면서 전진해라. 지금 꼬시는 모습인데 당연히 딸려 들어가지 않겠죠. 자, 일단 C3를 하면서 일단 나중에 이제 E6를 일단 준비를 해놓고 일단 요 대각선 일단 막아둡니다. 자, 칼슨은 여기서 한번더 꼬셔요. 자, 룩을 배치하면서, 자, 이제 올라와. 올라와도 이제는 룩이 없어서 비숍을 못 때려라고 지금 상대를 이제 꼬신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도 올라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퀸이 교환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교환되고 나면은 백이 E6 폰 잡아내면서 뒤에 있는 폰까지 약점 만들고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뭐 어차피 백랭크 침투하는 거는 이렇게 잡으면은 백랭크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룩이 E1으로 딱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가 또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백이 좀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흑이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칼슨이 퀸을 이제 F5 배치해서 G5로 미는 그런 플레이가 한번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G5로 밀게 되면은 지금 비숍이 G3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 대각선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뭐 C1으로 가게 되면 백랭크에서 이제 체크메이트 당할 거고요. 얘가 뭐 E3로 가게 되면은 룩의 진로를 막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메이트에 이제 당하면서 이제 흑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퀸 여기 있는 비숍이 G3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문제냐면 비숍이 아까부터 막아주고 있던 D2칸에 이제 흑의 룩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곧장 들어가서 체크 한번 걸어요. 이러면 룩이 딸려오면서 수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룩을 잡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까까지 E6칸에서 매우 활동적이던 룩을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일단 효과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룩이 일곱 번째 침투하면서 이거는 흑이 주도권을 확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꼬시는데, 당연히 네폼리아치도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일단 꼬시는데 넘어가지 않고, 자, H3로 백랭크 그 문제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상황을 다 봤던 거죠. 지금 E6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올라가면 백랭크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그것부터 확보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니까 퀸이 배치되면서 이제 기회를 안 주죠.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니까 지금 퀸 배치되면서 자 그거를 일단은 막아내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폰을 배치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두운 칸이 좀 이제 근소하게 약해지는 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퀸을 배치하면서 일단 풀어 갑니다. 백퀸이 일단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A5가 올라가면서 이제 백도 카운터 플레이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흑이 지금 오픈 파일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쪽, 퀸 사이드 쪽에서 오픈 파일이 생기는 거는 백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백은 이제 침투하면서 이제 활동성이 떨어지는 룩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D2칸이 지금 비숍한테 잡혔기 때문에 흑은 오픈 파일이 있긴 하지만 이걸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픈 파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서 B5로 일단 폰구조를 닫고요. 여기서 네폼리아치가 A6까지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상대한테 A6를 내주게 되면, 자, 폰들이 밝은색 칸에 배치되면서 이게 지금 강하게 지켜지죠? 게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은 흑이 퀸 사이드에서도 이제 공간 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C폰 전진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또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A6로 상대 폰을 어두운 칸에 배치했죠. 이건 이제 비숍 엔딩까지도 염두에 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의 그 연결고리가 좀 끊기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폰 전진하면서 여기 지금 A6 폰에 대한 압박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 사이드 쪽 확장하려고 하니까, 자, 여기서 네폼리아치가 퀸을 E4에 배치해서 자, 침투하려고 하죠. 지금 B7 들어가게 되면은 폰두 개가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어디 하나를 뺏기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퀸 교환을 요청을 합니다. 그니까 지금 아까부터 그퀸 교환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경기 주도권을 좀 대변한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첫 번째에는 칼슨이 먼저 요청을 했다가 이제 네폼리아치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네폼리아치가 다시 또 요청을 했는데 칼슨이 피했죠. 근데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칼슨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흑이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퀸이 교환되는데 이러고 나면은 이제 흑이 흑보다는 백이 좀 주도권을 살짝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룩이 리프트 되면서 이제 퀸 사이드 쪽에 압박을 하죠. 지금 흑은 오픈 파일을 잡았지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폰 전진해서 일단 수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폼리아치가 자, 비숍으로 폰 한번 공격하고 그러니까 상대의 룩 끌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침투합니다. 지금은 여기는 E5 폰보다 A7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잡히게 되면은 얘 빠져나오고 그냥 폰이 쑥쑥 올라가서 경기가 끝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비하게끔 일단 묶어놓고 자, 비숍이 자리를 바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백이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됐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일단은 그 활동성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자, 룩이 B1에 배치됩니다. 이건 이제 퀸사이드 쪽 올라가면서 지금 B5가 열리게 되면은 룩이 B7 침투하면서 요거는 이제 백의 경기를 잡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비숍 E7을 선택합니다. 자, 이건 비숍으로 다른 대각선을 확보를 해서 뭐 이제 뒤로 가서 룩을 공격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풀어가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요게 좀 살짝 실수였던 게 지금 흑이 좀그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 같으면은 결국 자신이 우위에 있는 쪽을 이제 극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흑이 그 우위에 있는 건 지금 D파일인데, 오픈 파일인데 상대 비숍 때문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비숍 교환을 만들고 D파일에서 카운터 플레이를 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D파일 폰을 잡을 수 있긴 한데 흑도 이제 그 바로 다음 수에 폰을 이제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숍이 교환되고 나면은 룩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숍 잡으면 룩이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룩이 잡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잡고 나서 이제 결국 흑도 폰을 하나 따내고요. 이렇게 되면 백의 폰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자신의 폰을 내준다 그래도 상대 폰들 잡아내면서 요거는 이제 흑이 좀 충분히 경기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비숍 E7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B3로 올라가죠.
자, 비숍이 뒤로 가가지고 상대 룩을 공격을 하지만, 자, 이제는 비숍이 C5 오는 게안 통해요. 왜냐면은 곧장 여기 C4폰이 잡히면서 룩이 공격에 노출되거든요. 이걸 잡게 되면은 지금 이쪽이 열리면서 지금 비숍이 잡히면서 요거는 백이 승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숍이 뒤로 가서 룩을 밀어내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B파일이 열리는 걸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잡게 되면은 B파일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허용한다 그래도 B파일이 열리면서 요거는 백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칼슨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상대 비숍을 잡죠. 자, 룩으로 일단 비숍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요 폰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폰을 회수하면 그래도 이제 B파일이 열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폰을 밀어가지고 B파일도 닫고 이제 통과한 폰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네펌야지가 또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자, 아까 전에 A6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딱 B4로 탁 상대의 이 통과한 폰을 저지를 시켜버리죠. 여기서 이제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이 통과한 폰이 앞에서 계속 지켜지고 있고 또 여기가 어두운 칸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비숍이 배치되면서 여기도 이제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곧장 B4로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C3 폰을 이제 약점을 만들었죠. 자, 칼슨 일단 비숍 전개해서 지금 요 통과한 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D4폰을 잡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C3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와가지고 여기 있는 폰 공격하면은 이거 지키려면 이제 룩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룩까지 이제 배치되면서 이렇게 이제 다운수에 요 폰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칼슨이 비숍을 전개해가지고 이제 C3폰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전개를 이제 하겠다. 혹은 비숍을 D2에 배치를 하겠다. 지금 그 의도를 보여줍니다. 자, 네펌야치는 룩을 D1에 배치해서 먼저 D4폰을 수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비숍이 D2 오면서 요걸 가로막고 이제 폰 잡아내고 요거 흙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 그냥 룩으로 비숍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잡아먹고 나면은 지금 결국 백이 폰이 하나가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킹 위치만 보더라도 이거는 백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킹이 여기 딱 오고 나면 이제 백의 룩이 그 오픈파일을 잡겠죠? 자, 흑의 룩이 오픈파일을 먼저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D5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안 잡게 되면은 폰이 이제 한번더 전진하면서 통과한 폰이 될 테고, 이걸 이제 교환하게 되면은 백의 룩이 침투하면서 이제 B5 폰 잡고, 이제 B7 올라가고, 이거는 흑이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칼슨이 여기서 비숍을 넣지 못하고, 룩을 C7에 배치해서 이제 C폰을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룩으로 그냥 막아버리죠. 자, 비숍이 가서 B4 공격하니까 여기서 이제 폰이 올라가면서 이제 백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폰을 내주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흑이 못 잡아요. 잡게 되면 이제 B5 폰 이제 잡히면서 B7 허용하고 또 이제 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 폰을 잡는데 그러면은 이제 통과한 폰이 생기죠. 자, 룩 밀어내고 나서 룩이 이렇게 딱 B1 배치되니까 여기서 이제 칼슨이 이제 꼬꼬마였던 11살이었던 칼슨이 이제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숍이 도망가고 나면은 이제 뒤에 있는 폰이 잡힐 테고 이제 일곱 번째 차지하고 나면 A7 폰 게다가 이제 폰 전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흑이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는 같이 살펴봤고요. 이 대회 자체는 네펌야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의 첫 번째 만남에선 네펌야치가 일단 먼저 웃었는데 근데 뭐 이제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